안녕하세요, 공돌이 프로덕션의 박희입니다. 자, 지난주에 뜯었던 게 너무 조금해서 시시하시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굉장히 큰 걸 준비했어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냄새가 막 나고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고, 근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크, 서브스크라이브, 공돌 가시죠. 자, 그럼 대령이요! 들어와, 들어와. 아, 아이고. 네, 그래서 이게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레이저 프린터는 정전기를 이용해서 종이에 인쇄를 하는 방식의 프린터인데요. 이 친구가 어떻게 저희한테 왔냐면,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집 앞 쓰레기장에서 좋아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져가서 뜯으면 대박이겠다 하고 가져왔습니다. 대박입니다. 네, 그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프린터의 앞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종이를 넣는 급지 부분. 급지 부분을 제거하고 여기가 프린터의 토너와 드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대해서 분해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윗부분에 있는 나사부터 제거할 거예요. 여기를 뜯어낼 수 있는 것부터 뜯어냅시다. 여기 까만색 부분이 보이는데요. 제가 들어주면 여기 이제 이게 뭔가요? 여기 보이면 이제 고온주의라고 써져 있죠. 여기가 종이가 제일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이저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와 다르게 토너라고 하는 가루 잉크를 쓰는데, 그 가루들을 정전기에 의해서 종이에 달라붙게 만들고, 마지막에 히팅 롤러와 프레셔 롤러가 있어서 종이를 가열하고 압착해줘서 분말 토너들이 녹아서 달라붙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해서 나온 종이를 만져보시면 굉장히 뜨끈뜨끈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이 롤러를 지나면서 종이가 뜨겁게 가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종이가 걸릴 때가 있는데, 그때 손을 집어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100몇 도에서 막 높게는 200도까지 가열되기 때문에 여기 손을 집어넣으시면 손이 맛있게 구워질 수 있으니 절대 손을 넣으면 안 돼요. 이 친구를 분해했고요. 버립시다. 여기 보면 초록색 이런 봉들이 있죠. 이게 감광물질이 발라져 있는 봉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봉들을 지날 때 여기에 정전기가 일으켜지고, 그 정전기를 따라서 토너라고 하는 가루 분말들이 감광봉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이가 감광봉을 지나게 되면 감광봉에 달라붙었던 토너들이 종이에 달라붙게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신 이 친구를 지나면서 토너가 녹으면서 종이에 다 잘 붙게 됩니다. 그래서 갓 나온 종이를 만지면 이상하게 번질 때가 있어요. 그게 가루가 아직 흡착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지게 될 경우 번져 나올 수가 있으니 그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 역시 지난주에 뜯었던 그런 중국산이 아니고 갓 샘숭 제품이기 때문에 안에 뭐가 되게 많아요. 뜯기가 좀 어려운데, 하지만 어려운 건 내가 아니 뭐라는 거야. 밴드 꼬였다. 뭐라 하시는 거예요? 자,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커서 일단 좀 뒷면부터 뜯어볼 건데요. 모든 프린터들에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 스파이들이 이런 복사기나 프린터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훔쳐서 정보를 빼간다고 하는, 그 안에 막 문서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그러면? 썰을 들었는데 사실 진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원래 나와야 되거든? 네, 오늘부터 뜯기 방송에서 부수기 방송으로 전향하겠습니다. 나오라고! 나오라고! 나중에 화가 나면 한 번씩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죽을래요, 바퀴! 와. 오! 오!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 아, 괜히 큰 거였어. 앞으로 다시 작은 방송, 작고 소시민적인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와, 진짜 힘들어. 자, 이제 진짜 뜯을 겁니다. 이제 뭐 부서지든 말든 난 모르겠고 진짜 뜯어버릴 거야. 선풍기 조심하세요, 선풍기. 너도 뜯어버린다. 지난 편까지만 해도 되게 교육적인 방송이었는데 이게 한 편만에 너무 폭력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이게. 어, 좋아. 어, 이거 회 뜨는 것 같다. 아저씨, 광어 두 마리 포장해주세요. 원래 이런 복사기 같은 건 뜯을 때 이렇게 뜯나요? 복사기를 뜯으면 안 되죠. 누가 복사기를 뜯어요? 지금 앞에서 뜯고 있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원래 이런 전자제품들은 함부로 뜯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대신 뜯어주니까 이걸 보시면서 절대 집에서 뜯고 엄마한테 등짝을 맞지 않는 그런 좋은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오 뒤집어요. 오우씨 이를 고사 버립시다. 오 예. 와. 네 여러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레이저 프린터의 속살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아 진짜 힘들어 진짜 더워.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이 사무실은 33도가 넘습니다. 진짜 더워요. 사실 이제 레이저 프린터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에 레이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레이저가 안 보여서 반대쪽도 좀 뜯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뜯니? 아 진짜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 어떻게 힘들게. 오 그새 막 박수 씨 되게 레벨업 하셨어요. 제가 원래 요리를 좋아하는데 횟감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잘 뜯어지네요. 꽂아 버립시다. 여러분 망치가 최고입니다. 아 이제 반대쪽 면도 뜯는 건가요? 네 엉덩이를 뜯어버릴 거예요. 오. 네, 와. 우리는 옆 판들을 다 떼내고 나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긴 이제 메인보드예요. 보통 컴퓨터에도 들어있죠, 메인보드라고.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메인보드인데 지금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우와 뜯었는데 형태를 보니까 메인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트랜스포머, 캐시터, 각종 저항들 있고 아마도 레이저가 고전압을 써서 그 레이저에 필요한 전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아 그렇구나. 아 레이저 프린터에는 코로나 발생장치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전압을 순간적으로 먹어요.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전압을 얘가 가져다 주는. 설명하자면 굉장히 복잡한데 두 개의 전체 사이의 비전체를 놓고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을 가하면 네. 거기서 무더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이게 토너마다 네. 지금 보니까 토너 위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토너마다 그 전압을 걸어주기 위한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고전압 그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하냐 정전기를 만들기 위해 여기 아직도 사실 캐패시터들이 전원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서 여기는 웬만해서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서우니까 갖다 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윗면과 옆쪽 이쪽을 다시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됐다. 네 여기를 뜯었습니다. 와 아, 뒷면에 아마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예요. 와 여기가 메인보드네요. 여기가 메인보드고 램이에요. 램 여러분 컴퓨터에 하나씩 박혀 있다는. 오 여기 캐패시터 봐요. 이거 방전시키고 가야겠는데요. 네 메인보드를 뽑아 봅시다. 아이고 메인보드. 네 메인보드를 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부분이 이제 다 전원부예요. 여기 뭐 코일이 잔뜩 감겨있는 친구는 뭐 인덕터라고 해서 전압을 변환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캐패시터, 슈퍼 캐패시터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전기를 많이 저장해서 한 번에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전원이 나갔다거나 혹은 좀 전압이 불안정하다거나 할 때 꾸준히 전압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네, 잠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 카메라를 끈 동안 저희가 좀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 롤러가 해서 여기 안에 있는 뭐 기어들을 돌리는 건데 이제 필요 없어요. 쓸 일 없으니까 다 부셔버렸습니다. 진짜 화가 난다. 야 진짜 부품이 많네요. 프린터를 야, 이거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전선 안 쓸 거니까 잘라버릴게요. 선배 엔지니어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토너가 장착되어 있던 부분을 분리했고요. 자, 이것도 버립니다. 뒷면도 한번 뜯어줍니다. 오, 자연스럽게 뒷면도 이렇게 열린다. 특이 방송은 이런 맛이죠. 네, 뒷면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아까 있던 그 파워 부분은 좀 위험해서 미리 제거를 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뒷면 여기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엔 처음에 말씀을 드린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와. 저희가 이거를 사실 뜯은 가장 큰 이유는 그 레이저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한번
레이저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면을 먼저 뜯어줄게요. 어우 이제 너무 많이 뜯어서 애가 달랑거려요. 처음에는 되게 단단해서 하부징도 안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슨 엄청 달랑거리네요. 랄랄랄. 아 재밌다. 아 이제 슬슬 재밌다. 저게 모터인가요? 여기에 네 모터가 맞아요. 보통 보시는 모터 그냥 널찍한 모터예요. 그리고 여기 요게 기어에 맞물려서 이 아까 보신 그 기어 박스를 다 회전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얘가 급지를 하는 그런 장치인가요? 아 여기는 급지 부는 앞쪽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토너를 돌려주는 부분이에요. 아 네, 토너 아까 보신 그 초록색 그 감광 물질 발려져 있는 그 감광봉을 얘가 회전을 시켜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다 분해를 하고 다 싹둑싹둑 아주 좋아요. 와 아주 리액션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얘는 진짜 뭐가 네, 여기부터 이제 힘으로 뽑아버리겠습니다. 다 때리고 사람아! 문이 열리네요. 아 만족스러워. 아 너무 행복하다. 자 오 이거 다 오 토너 케이스를 뺐고 오 막 가루가 약간씩 묻어 나오는데요? 여기가 토너가 들어있는 곳이고 이 노란 부분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빨간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토너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감광 물질이 발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빛에 한 뭐 10초 이상 닿으면 감광 물질이 죽어요. 이제 토너를 쓸 수 없게 되니까 여기는 최대한 빛에 안 닿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미 죽은 건가요? 그렇죠. 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가 급지를 통해서 지금 다 망가져서 어떻게 볼 수가 없는데 종이가 급지 부분을 통해서 위로 말려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 아 이제야 보여드릴 수 있네요. 와 여기가 이제 레이저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 레이저들이 여기다가 빛을 쏴줍니다. 빛을 쏴주면 토너에 그 빛을 쏴준 부분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아 그러니까 롤러가 돌면서 토너가 빛을 쏴준 부분에 묻게 되는데요. 이제 종이가 이 사이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묻었던 토너들이 다시 종이에 묻게 되고 아까 처음에 어디 있었지? 어딘가에 있는 그 뜨거운 친구 그 롤러를 통해서 종이에 흡착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의 오늘 목표 레이저를 뜯어볼 겁니다. 오늘은 이 친구를 위해서 프린터를 주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에요. 와 진짜 힘들었다. 와 처음에 이만했는데 이제 이만해졌어요. 뭐 근데 이 모델은 자세히 보니까 하드디스크가 없네요. 그러게요. 저 원래 하드디스크가 있어야 정상인데 원래는 하드디스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터마다 다른가 봐요. 지난주에 이제 중국산이라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역시 국산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탈이야 이제는. 네 마지막 나사를 분해를 해봅시다. 이것만 분해하면 레이저가 아까 전에 프린터가 와장창 부서진 것 마냥 와장창 빠질 거예요. 전 처음에 공학이 되게 멋진 학문인 줄 알았는데 멋지지 않아요? 이런 걸 분해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약간 그 갓오브워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되게 이런 식이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도끼 들고 때려 찍고 부수고 흡사 갓오브워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갓오브 엔지니어 시네요. 갓오브 엔지니어입니다. 자 너도 한번 분해가 될 거다. 와 와 내가 크레토스다. 그래 이래야 뜯기 방송이지. 진짜 잡아 뜯잖아. 와 이 안에 이제 기어들이 잘 돌아가게 각종 그리스들이 잘 발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어가 있습니다. 제가 기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와 이렇게 돌리면 공대에 온 이유도 기어를 너무 좋아해서 왔거든요. 아 근데 진짜예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것만 분리하면 이제 왜 항상 이게 마지막 나사입니다 하면 그 밑에서 나사가 한 20개씩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자 이제 이거 뭐야 뜯었습니다 여러분. 네, 이 친구도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게 뭐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레이저 프린터였습니다. 와 근데 네. 이게 레이저 발생 장치인가요? 네 레이저 발생 장치. 여기 보시면 Caution, Danger 어쩌구 저쩌구 오
마지막 레이저 장 발생 장치도 어우 토너 날리는 거 그래서 친구를 이제 분해해주면 대망의 특기 방송이 끝이 납니다. 정말 길고 길었어요. 여러분은 이게 방송은 몇 분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거의 한 시간 뜯었나? 한 두 시간 뜯은 것 같네요. 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이저 발생 장치입니다. 어디가 레이저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분들이 레이저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와 막 프리즘이랑 이 돌아가는 건 뭔가요? 이게 여기가 레이저 발생 장치고요. 레이저가 여기서 여기를 딱 때리면 반사가 되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 반사를 조정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레이저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아~ 아까 보셨던 토너에 붙어있는 롤이 회전할 때 네, 레이저가 여기를 이렇게 딱 원하는 부분을 비춰주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요 부분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돌게 되니까 레이저가 이렇게 가면 요렇게부터 쭉 한번 그리고 또 다시 쭉 한번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또 롤은 계속 돌아가니까 2D의 2차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차원의 그림을 이제 토너가 달라붙게 되고 또 그거는 종이에 달라붙게 되고 또 그건 마지막으로 착이 되면서 쫙! 되게 네 프린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친구를 위해서 프린터를 뜯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와, 그러면 레이저가 총 4개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4개 프리즘도 4개 그리고 아까 보신 이 부분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레이저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와 그래서 네 이게 하나만 있어도 되는 이유는 한 번 종이가 지나갈 때 한 번씩 그러니까 한 색씩 프린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두 개를 같이 써도 별 지장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뜯기 방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뜯었던 파트들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이제 파트를 보면서 한번 종이가 어떻게 프린터가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긴 하네요. 일단 짜잔! 네, 아까 그 거대한 친구를 다 하나하나 분해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이제 복습 겸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자면 네, 첫 번째로 여기 보이는 이 급지 장치에 종이를 넣으면 종이가 이제 빨려 올라가요. 이 친구를 통해서 위쪽으로 빨려 올라가게 됩니다. 빨려 올라간 그 종이들은 이제 토너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검은색만 인쇄를 하면 검은색 토너를 칼라를 인쇄하게 되면 각종 색의 빨강, 노랑, 파랑의 토너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색 감광 물질이 발라져 있는 이 롤러를 지나게 되는데 이 롤러는 여기 보이는 레이저 발생 장치에서 레이저가 발생돼서 토너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를 쏴줘요. 레이저를 쏴주게 되면 그 부분에만 토너가 묻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지나갔던 종이는 토너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롤러를 지나게 되고 토너는 다시 종이에 묻게 됩니다. 그러면 종이에 묻은 토너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 히터, 요 악어같이 생긴 히터를 통해서 압착과 가열이 되면서 이제 토너가 종이에 다 붙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열을 하기 때문에 레이저 프린터에서 갓 나온 종이들은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막 얼굴에 포대기도 하는데 아 힘들었어. 네 그렇게 종이가 네, 프린터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뜯기 방송 2편 레이저 프린터 편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예고를 간단히 드리자면 다음 주는 이제 소리가 막 나고 뭔가 이렇게 잘 빠는 친구를 분해할 겁니다. 혹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면서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콩돌이 프로덕션의 박희였습니다. 라이크, 서브스크라이브, 콩돌! Yeah, 근데 이것도 한번 뜯어보자. 이거 방송 안 나가는 거지? 아우 얘 저게 뜯기네? 역시 방송 안 하고 뜯는 게 제일 좋아. 아 아주 좋아. 가요. 오와 대박. 우와 야 이거 봐. 야, 프리즘인 것 같은데. 아까 그 레이저가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구나.
아, 그래 여기구나. 오, 신기하다. 포켓볼. 여기서 오, 아, 오,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오, 야, 개멋있어. 와, 이거 레이저 하나 얻었으니까 광선검인 하나 만들어 볼까? 오, 야, 이거 진짜 멋있어 안에. 오, 야, 와, 역시 레이저는 공학 끝이야. 레이저 공학. 아, 진짜 힘들었어. 집에 갈 수 있나요? 진짜 힘들었어. 형, 갑시다. 역대급으로 힘들었어. 다신 이거 하지 말자. 이제 2%는 다 없애버릴 거야. 2편을 마지막으로 특히 방송을 이제 마무리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